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이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연중 우리가 보는 10주간은 마태복음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나가는데, 오늘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의미를 참으로 알아본다면,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지, 또 그것을 읽는 것이 정말 적합한지 항상 궁금해 왔었죠.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공의에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밝혔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요, 구약의 율법,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사랑과는 다른 어떤 가혹한 신의 작품으로 여기는 이단자들에 맞서서 구약 성경 본문을 옹호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마르치오니라고 하는 이단자는요, 구약의 하느님은 징벌의 하느님, 공포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구약을 빼고, 다시 말하면 징벌의 하느님은 빼고 사랑의 하느님만 우리가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은 인위적으로 말씀에 대한 왜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려있지,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그냥 신문 기사와 같은 팩트만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반성의 글로서, 성찰의 글로서 하느님과 사람의 내용, 영적인 차원들의 반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탄생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님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완성된 의미를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에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씩 보십시다. 아담 안에서는요, 우리가 지상 생활을 위해 물로부터 창조된 하느님의 창조 신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가 죄에서 나와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의 머리이시잖아요. 그걸 바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고,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세상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쳤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교는 아들 팔아먹고 만든 종교다. 구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상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스스로 희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바친 거지만 살렸잖아요. 하느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신약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발적 자기의 희생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조건 겉으로만 보고서 자식 팔아서 만든 종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외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그속 안에 있는 깊은 의미, 영적인 가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라는 별거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자기 식대로만 바라보는 게 이단이에요. 그런 점에서 모세는요,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잖아요. 모세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나라 도래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자연적인 삶에서 시작해서 보편적 영적 가치로 이어지는 신성한 신비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술 작품의 의미이면서 동시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감도로 태어난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신비 교육의 차원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읽어 볼까요? 갈라디아서. 네. 여기서 이제 좀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놓고 보면 제가 읽을게요. 율법과 약속에 대한 것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야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감시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로는 우리가 더 이상 감시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26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학교에서도 이제 시드니 말씀학교는 이제 6월부터 창세기를 공부하고요. 우리 태아는 9월부터 마르코복음을 공부할 거고 내년에는 마태복음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바오로서간을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로서간이야말로 모든 이 공간복음과 신약성경, 구약성경의 영적인 신앙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도식적으로 율법과 예언자가 옛 계약의 내용이라고 말한다면 유대 역사의 모든 사건에는 이렇게 예언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약속된, 계약된 신약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규정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베드로 성인의 고백과 선포를 읽었어요. 이러한 규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가 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후 전개되는 논의는 매우 흥미로운데 바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개종한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이교 백성에서 왔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위대한 문화인이고 많은 책의 저자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 성 클레멘스. 클레멘스는 이교도들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긴 했었어요. 이레네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당시 영지주의가 굉장히 영적인 것은 그노티시즘이라고 해서 영은 너무 좋은 거고 반대인 육은 나쁜 거고 이런 이원론적인 건데 바로 이레네오 성인 같은 경우에도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을 수용하면서 복음으로 완성했거든요. 클레멘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때 클레멘스도 이교도의 입장을 취하면서 그리스 문화 안에 속해 있고 그 안에 많은 아름다움과 진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바로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플라톤도 그리스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사였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게 호기론자들 유스티누 같은 경우에는 로고스에 대한 히랍적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그리스도론으로 연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했더니 그리스 사람들은 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구약의 로고스 이전에 살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로고스의 씨앗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이 알렉산더의 클레멘스 성인의 이 주장은 오늘날에도 선교와 에큐메니즘, 종교 일치죠. 여기에 관해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전통에서든 모든 좋은 것을 감사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죠. 섭리의 손길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진화의 종교예요. 진화의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 플라토니즘을 그리스도교화한 그러한 토착화적인 그래서 초기 천년은 플라톤을 그리스도교화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리스도교화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잖아요. 그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에 플라토니즘을 그리스도교화로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리스도교화한 유대한 이러한 성인들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교는 진화의 발전의 종교입니다. 창조의 진화는, 창조의 발전은 각 사람의 내면 발달, 내적 발달, 내적 성장에 반영되는 것이죠. 영적인 삶에서 우리는 다양한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러한 정신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신약을 향해 성장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그리스도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이러한 영적인 발전, 즉 영적인 진화 안에서 3단계로 발전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미학적인 발전, 두 번째는 도덕적인 발전, 세 번째는 진정한 종교적 발전을 얘기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일상생활보다 더 조화롭고 또 아름다운 미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어떤 것에 교회의 매력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죠. 얼마나 교회 안에 미학이 발달됐습니까? 수많은 예술가들 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작품들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뭐 찬미의 노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독서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중요한 것들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명을 지키고 순수한 도덕적 삶을 살게 하는 이 도덕적 식별의 단계. 첫 번째는 미학적 단계, 두 번째는 도덕적 단계, 세 번째는 참으로 진정한 종교적 단계인데 도덕적 단계를 살도록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명을 지키고 순수한 도덕의 삶을 살도록 하지만 이것도 마지막 단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사이주의가 되고 마는 것이죠. 도덕은 필요하지만 도덕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잣대로 잴 수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 진정한 종교적 단계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접촉이야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 단계에는 예를 들어 미학적 단계, 도덕적 단계에는 종교적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즉 이것을 위한 준비로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숙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축복을 받으시고요. 많은 면에서 이번 6월 16일 날 우리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는데 6월 16일 날 10시 반 미사가 많은 분들을 환영하는 예비교 입교식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입교식 많이 좀 안내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구독 선교 많이 부탁드리고 또이 구독을 통해서 또 예비자 예수님을 많이 예수님께 안내하고자 하니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